그럼 지금부터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피로동 택지 개발 예정 지구입니다. 여기가 피로동. 전체 180만 제곱미터야. 이 중에 여기 81%는 회장님과 너, 그리고 우리 쪽 사람들이 미리미리 사들였어. 여기 남은 19%는 그중 19%는 개인이 보유한 땅이지만 사업 전반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야. 전반적인 사업에 지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회장님이 분명히 한 말씀 하실 거야. 이게 마음대로 될까? 부회장이 잊은 것 같은데 20년 전에 안현 1기 신도시 사업 때도 우리 지분이 작아서 힘들었던 게 아니야. 19%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나머지 땅 소유주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 회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건 20년 전 일입니다. 뭐 나보고 지금 회장님 의견을 무시하라고? 언제까지 회장님 그늘에 있을 거야. 너 이번 발표도 초반부터 회장님한테 먹혀버리면 이 프로젝트도 회장님 프로젝트 되는 거야. 원종수, 보여줘야지. 너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 사업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사업의 걸림돌은 안현시청입니다. 안현시 주인상 시장은 2003년 안현신도시 1기와 2기 사업 당시 금영그룹이 거둔 초과 이익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야. 저희 금영그룹이 거둔 초과 이익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 얘기가 공식 루트를 타고 들어갔어도 금영그룹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인상 시장이 원하는 건 20년 이상 된 주거 중심의 신도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산업 복합도시입니다. 이 기사는 주인상 시장이 대학 교수 시절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주인상 시장이 바라는 건 바이오 산업 단지입니다. 제약 회사들을 유치하고 유관 기업들이나 연구소를 한 곳에 몰아넣는 대규모 산업 단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최소 3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내 최대 제약사인 이구 바이오테크, 용성 파머시와 같은 회사들의 입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물밑 작업 중이며 반응도 꽤 긍정적입니다. 주인상 시장 잘 아십니까?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어떤 인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만나보셨어야죠. 주인상 시장 보기보다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네. 물론 순수한 의미에서 바이오 산업단지를 원하는 건 아니겠죠. 주인상 시장이 원하는 건 업적입니다. 바이오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지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린 유력 정치인 이미지를 만들고 나아가 중앙 정계에 진출할 교두보가 되어줄 만한 그런 업적 말입니다. 제가 주시장이 원하는 그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기부 체납해주고 떳떳하게 투자 유치하겠습니다.